구독자분들이 요즘에 신을 만한 신발 뭐 있냐고 물어보셔서 오늘하고 두 번 정도 더 해서 신발 세 가지 추천을 할 겁니다. 어떤 상품 추천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상품도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삼바 같은 거 할까? 근데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그냥. 어차피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뭐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 뺐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한 레트로풍의 제품들 중에서 세 가지 골랐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영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영상 다 보시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있다 싶으면은 지금이 딱 구매하기 좋은 적기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제품은 리셀가가 뭐 발매가하고 큰 차이 없는 제품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매장에서 그러니까 공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잘 구매하시면은 발매가보다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뭐 사실 남들 다 신는 신발들 유행하는 거 신는 거보다 트렌드한 신발들 중에서 잘 골라 신으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잘 보시고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신발은 이 신발입니다. 나이키 P6000 코코넛 밀크라고 불리는 신발이고요.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돼서 공홈에 일부 사이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 잘 검색해 보시면은 발매가보다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신발의 장점은 일단 엄청 편하다는 겁니다. 장시간 신어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나이키 페가수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40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매년 거의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83년에 처음 발매를 한 거니까 디자인도 바뀌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업데이트돼서 매년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신발이다 보니까 이 착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페가수스 모델들 중에 2006년에 발매됐던 페가수스 2006 그리고 2008년에 발매했던 페가수스 2호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두 가지의 장점이 결합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그 베이스가 되는 2006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화이트 그 러버덩크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콜라보 모델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사두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 제품하고 지금 비슷한 느낌의 제품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들 중에 뭐 준보메로 5나 아식스 젤 카야노 14 그리고 뭐 살로몬 제품들 아니면 뭐 뉴발란스의 2002R이나 뉴발란스 90V3, V5 그 정도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덜 볼드합니다.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제품을 계속 재발매하는 그런 레트로 제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0년대 제품을 재해석한 뉴트로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하고 어쩌면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컬러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실제로 보면은 파란색이나 그린 컬러가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요. 팝아트 보는 느낌입니다. 이 베이지 컬러, 그러니까 이 미세 컬러하고 이런 파란 컬러하고 그린 컬러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저도 이 신발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 있는 이 운동부 로고 197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그 수호실에 장착하고 신발을 발매했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로고인데 1964년에 블루리본 스포츠로 시작한 나이키가 71년에 나이키로 이제 사명을 바꾸고 나서 72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문슈라고 부르는 그 신발을 처음 발매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수호실이 처음 사용하고요. 그리고 72년에 나이키의 그 코르테즈가 발매를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로고고 그리고 보시면은 바우먼 시리즈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페가수스 모델 그러니까 러닝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우먼 시리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스웨이드 가죽 그리고 인조 가죽 뭐 메쉬 소재 그리고 이제 고무 같은 재질이 같이 사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입체감이 너무 좋습니다.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입체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다중 패널이 사용이 됐거든요. 패널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에서 오는 입체 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이 사진상으로 보는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잘 만든 신발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19,000원에 나오는 나이키 신발 중에서 뭐 이 정도 디테일에 이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신발 흔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러버솔 고무솔이 사용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러닝화 계열이다 보니까 접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측면 안쪽을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발의 뒤틀림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미드솔 역시도 쿠셔닝이 상당히 좋고 메쉬 소재가 뭐 통풍도 잘 돼서 착화감은 진짜 끝내주는 신발이고요.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 사이즈 신호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에서 1업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분의 신발끈이 없다는 거. 이 컬러 배색이 워낙 잘 들어가서 이 컬러하고 맞는 여분의 신발끈이 좀 있었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이 전체적인 컬러나 뭐 디테일 모두 지금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신발 추천하는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